안녕하세요. 퇴사 후 비로소 나를 찾았다의 저자이자 호화 미디어 대표 황지혜 작가입니다. 저는 요즘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공연 기획 그리고 여행을 하며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긍정 마인드를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그냥 교육 과정에 맞게 공부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단지 조금 엉뚱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지방 국립대 농과대학 원예학과 2학년 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갑자기 제약회사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학 석사 2년 과정을 마쳤고 연구직 회사원으로 첫 직장에서 15년,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10개월 동안 일을 했죠. 첫 직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랑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천연물 소재 개발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제 전공하고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재미있게 일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다니기 전에 어쨌든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나 있지만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15년을 일할 수 있었고요. 첫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도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는데 열정을 진짜 엄청 많이 쏟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주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승진도 하고 사관 정보로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엔 첫 직장에서 권고 사직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두 번째 직장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생각한 꿈과 가장 가까웠어요. 항암제 개발 연구소에서 분석 연구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제 인생 처음으로 사직서라는 걸 제출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퇴사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해 오던 작가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약회사는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분석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분석하는 업무는 어떤 분석이었냐면 우리가 약을 먹고 그것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몸이 받아들이고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배출되고 이용되는지 그걸 연구하는 약동학 분야에서 제가 일을 했고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이제 시간마다 체열을 했고 그 체열을 한 것들을 샘플을 취해서 전처리를 해서 그것을 미량 분석이 가능한 분석 기기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약물이 시간별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 양을 측정을 했고 정량 분석을 했고요. 그거는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임상 시험에서 어떻게 약물의 농도를 정해야 될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양을 먹어야 될지 그걸 이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분야였고요. 첫 직장에서도 제가 굉장히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장하고 싶었는데 성장이 막힌 느낌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받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왔는데, 다시 이제 항암제 개발 연구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새로운 인생 2막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제두 번째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비롯된 문제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과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직장에서도 이제 노력하면서 애썼죠. 근데 그 애쓴데 저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래도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 일들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허들이 나오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돼가지고 제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퇴사를 생각하니까 그 퇴근하는 길에 퇴사를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퇴근길에 무지개가 보이면서 제 생각이 맞다는 듯이 그렇게 하늘이 밝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야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사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1년은 채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도 동의한다.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조기 취업을 했기 때문에, 조기 취업 수당도 몇백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날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 반응이었고, 특히 남편은 설마 설마 하다가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퇴사를 다짐한 당일날이 됐을 때아 진짜 와이프가 진짜 퇴사를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그때 그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와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근데 저는 주위 반응이 그래도 제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퇴사하는 그날. 제 취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내가, 이건 좀 약간, 그렇지만, 약간, 다시, 노예의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회사에 소속이 되면 회사의 일정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휴가나 연차, 쉬는 것도 다 이제 허락을 받거나, 뭐, 미리 이제 상의를 한 후에 이제 그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고 싶었고, 제가 원하는 것에 제 에너지를 다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직장이라는 것이 안정되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맞춰야 되고 내가 소속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 행복을 맛봤는데 다시 들어가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호화 미디어라는 사업자를 제가 등록을 했고요.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지는 간단하게 그림은 그려놨지만 뭐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것을 할지는 네. 회사에서 후회된다는 것은 매달 있는 월급. 월급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이라기보다 제일 아까운 부분이죠. 월급이라는 돈, 자본주의에 사는 인간은 어쨌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부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돈보다 그 시간을 제가 벌었다는 생각에 그걸 어쨌든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만큼의 저의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봤고 잃어봤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또 하고 싶은 것을 또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한 이후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지 몸소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48시간, 뭐 56시간, 정말 진짜 분 단위로 나눠서까지 알차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구별 여행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즐거울까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월급을 받는 그 회사원의 생활, 그 프레임을 나와보니까 비로소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토닥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수입원, 그러니까 월급을 대체할 만한 그런 수입 파이프라인이 준비되었을 때 퇴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하나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근무한 직장에서 일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그게 자신의 우주에서는 그게 정답이거든. 나를 찾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떻게 내가 어떤 경험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이 놀이판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경험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그리고 목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뤄진다는 것도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방향으로 계속 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서 그 불을 더 끌어당기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공과 부의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그 시작은 내가 온전히 나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야지 내가 누구를 강요하지도 다른 사람한테 강요받지도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황금률의 법칙과도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늘 했던 말이 너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황금률의 법칙이고 마태복음과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지 만약에 굉장히 비싼 수입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수입차를 사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 점점 그 다음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고민을 계속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의 꿈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도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세상에 나와보니 가장 힘들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늘 고민했던 그것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세우기 위해서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세팅해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200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풍족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퇴사하고 나서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풍요로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풍요로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통장에는 점점 잔고가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풍족함을 느끼면서 수입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걱정하고 있죠. 특히 남편이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용돈도 주고, 네, 저도 저희 가족도 나름대로 이제 여행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그래서 돈은 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벌지 그것만 제가 생각을 해서 실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통장에 200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일단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더위를 잘 타지는 않으시는데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에어컨 놔줄게. 근데 저희 엄마가 난 찬바람 싫은데? 그래? 찬바람이 싫어? 그럼 무풍 에어컨. 그래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또 생각하니까 200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족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그 조카한테 그래서 매주 포도를 보내주고 유기농으로 골라서 매주 보내줬고, 그리고 황도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도를 바로 또 사서 보내주고,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를 또 애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엄마 통장에 200억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00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통장에 200억 있으니까 키즈 카페 가자 이러면 애들이 3초 만에 준비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나갈 때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통장에 200억이 있지만 애들이 키즈 카페 놀러 갔을 때 엄마 통장에 200억 있으니까 이것도 사줘, 이것도 사줘, 과자도 사줘, 아이스크림도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장에 200억은 있지만 한 개만 골라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풍요롭게 생각하니까 또 제가 베풀 수 있게 되고 그게 또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그만큼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쓰니까 또 들어오고, 네, 그런 것이 저는 책에서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저한테도 서서히 그것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란 내가 내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나만의 장르를 내가 만들어가는 삶.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강요하게도 내버려두지 않는 삶을 나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작게 보고,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직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와 잘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정립이 되고 나와의 시간, 내가 나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니까 이렇다, 이런 어떤 나만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저는 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임사체험을 했던 작가의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죽었다 깨는 경험과 거의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는 거, 내가 나를 온전히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그 임사체험과 어쩌면 동등한 경험, 살았을 때할수 있는, 임사체험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내가 나를 나답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의 경험과 깨달음을 기록한 퇴사 후 비로소 나를 찾았다. 그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께서 재미를 느끼셨든 혹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셨든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깨달음이라던가 힌트라던가 무엇이든 얻으셨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저에겐 큰 보람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남기는 걸 글로 남기길 추천드려요. 저는 그 짤막한 글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 1책 쓰기 함께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구독자이기만 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에서 지금은 작가가 되었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도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